시음을 한번 해보세요. 깨지가 안 다르면 예좀 늦어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달기한 거예요. 특별적으로 주로 이제 무주에 오셔가지고 와인을 소비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인데 관광객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 40대 이상 50대 중년층인 이제 어머니들입니다. 아주머니들이기 때문에 좀 이따 취향이 맞추다 보니까 이게 동굴에 이제 이따 취재를 가실 텐데 동굴에 가시면 와인 다섯 종류가 또 있어요. 다섯 군데 와인을 해서 와인이 있는데요. 머루가 그 화이트 와인 이렇게 못 나오는 거죠? 다음 주 예 틀립니다. 이거는 다음 주 말이나 다다음 주 처음 머루 70%에다가요 국내산 블루베리 30%로 섞은 블루베리 표준이에요. 거기 거기 작죠. 이건 델라웨어 크기고 보통 우리 저희 머루 포도나 NBA 캠베는 이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당도 아니 시기 그 포도 수확 시기 조금 비슷해요. 이게 또 포도 종이니까 이것이 먹어도 사실은 당도 자체는 포도보다 높은데 산도가 높으니까 신맛부터 느껴버리잖아요. 그래서 생과에는 적합하지 않고 외국에 막 레드글러브나 거봉 같은 게 너무 달아서 생과는 안 맞지만 양조용으로는 포도보다 훨씬 이게 뛰어나거든요. 저기 저 안국사를 가야 되는데 내일 가셔야 돼. 내일 잡혀 있어. 저 형국들이 절이 있는데 거기 국보를 감추러 옮겨요.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임진왜 이렇게 피해 갔다 우리 국보를 감추는 여기 예전에 임진왜한테 여기 하방이 그냥 절벽이잖아. 그러니까 못 쳐들어와. 그러니까 저 반대편 한 군데만 산성을 쌓아놓고 외란을 막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최종실로 지리지를 여기다가 감추었어. 보관했던 사고가 있는데 언제 빼갔는지 진짜 지금 현재 사고는 김일성 대학이 있어. 아 그래? 북한에서? 이거 돌려받아야 돼. 북한에서요? 네, 어떤 통일되면 아마 전쟁 때 그런 것 같은데 김일성 대학. 어떻게 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기 있잖아 무방비상태군자들 있잖아 여기 이 지역 사람들 잘 아는 사람이 갔다 아마 이제 그때 눈에 빨치산도도 일로 넘어왔을 거야. 너 살려줄 테니까 너 살려줄 테니까 이렇게 했을 거야. 그때 뭐 무방비상태인데 누가 이게 중요하나요? 목숨이 중요하나요? 그 당시 그런 개념도 없고 그렇죠? 한자 끝나더니 제대로 말을 하시 아니 하나 배고 못하는 거 제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 알았어요. 예. 쭈루트! 이런 일하시는 건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 아니면서요? 지소 형태로 많이 여기서 사가기 때문에 뭐 매출도 한 이미 한 3, 4억 넘어가 있는 상태고 생산하는 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가시죠. 공장은 양쪽에 있는데 초기에 했던 공장이고 저기 이제 주로 포장만 하고요. 이쪽은 이제 저장하고 쉬운 데 여기 특징은 지금 온도를 보시면 한 17.9도인데 여름에도 20도를 크게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와인 자체가 겨울에 잡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의 0도까지 여기 최종 온도가 겨울에 한 25도 정도 내려가니까 얼지는 않지만 거의 0도 가까운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쯤 돼도 한 12, 3도까지 와인 탱크가 저 온도를 피노누아 산도 정도 보시면 돼요. 좀 세요 산이. 그래서 그냥 맨입에 드시긴 좀 그렇고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마시면 아주 그 먹기 좋은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서 그러니까 보졸레 부부처럼 한 2년 정도 지나버리면 술이 일단 풍내가 나요.
산을 없애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니까 2년 정도 숙성되면 보통 한 2에서 1.5ppg 정도 빠져요. 한 주석산 겨울 두 번이니까 적적한 것 같아요. 다음에 드라이를 한번 드셔보시죠. 까지는 이 마을까지 경북 김천이었었어. 김천. 근데 이제 이 굴 뚫고 나서 이제 뭐 백제가 쳐들어갔구만 이제. 아니지, 신라가 통 네. 신라가 뚫은 거지. 신라가 쳐들어. 신라가 통일했지. 근데 어차피 통일됐은 게 이제 뭐야 일이 저 손 그때 당시 이제 기계가 없고. 손 정으로 뚫어갖고 경상도 전라도 이런 왕래를 가셨다. 그건 이제 행정구역은 맞아, 정으로 뚫은 거야, 잠깐. 네, 행정구역도 여기서 20km까지는 무주공입니다. 지금 아, 지금까지도 20km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경북 김천이었어서 이쪽 분들은 경상도 말을 많이 해요, 지금도. 지금도. 생활 풍습도 그렇고. 단 행정구역만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물도 인물은 경상도 물이에요.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이 저짝의 저물은 전라도 물, 전라도 물, 덕이산 물이고. 네. 그게 단 행정구역만 무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풍습이나 말이나 경상도 말을 하고 저쪽 분들은 완전히 틀린 거죠. 행정구역만 이제 무주군으로 되어 있고. 참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언덕인데 예, 예. 그 하나 차이로. 그리고 이제 산도 이쪽에서는 굉장히 수분하게 생겼잖아요. 네. 오르내릴 수가 있는데 저쪽에서는 완전히 암벽이잖아요. 네. 아... 예. 사람이 붙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일되기 전에는 저리 돌아서 다녔다고 그래요. 저쪽으로? 지금 저 길을 내놨네요. 소방도로를 내놨거든요. 수해복구야 하면서 신라 돌아가고 백제 돌아가고 강이 굉장히 불편하셨다고. 신라가 있을 때. 근데 가보면 도별로 산이 틀려. 벌써 네, 틀려요. 경기도 양평에서 강원도 딱 넘어가는 고개 들어가잖아. 산이 벌써 이거야. 향교를 오셨는데 에, 전국에서 그 향교를 이렇게 개방하고 체험하게 운하는 곳은 아마 무주밖에 없을 겁니다. 아, 향교라는 것은 태조 이성계부터 이제 이렇게 부목군 현마다 일개씩 건립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는데 아, 고종 31년 때에 이제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석전대제를 봉가을로 지내는 그 공자나 우리 선현들한테 이렇게 기리는 제를 올리고 있는 형체로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지금 이 무주 향교 같은 경우는 그 소설이 품격에서 적산선 사고가 이전이 오면서 중소리 품격으로 유지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지대가 이렇게 높고 또 산이 뒤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공부를 먼저 하는 명륜당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제를 지내는 대성전이 뒤로 가 있는 배치도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설이 품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이 비가 있는 그쪽은 원래 서재가 있었어요. 서재가 있었는데 폐지가 됨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관계로 그 지금은 공덕비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향교하고 저 공덕비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저 건너편 왼쪽으로 보이는 저 안채는 양사제라고 해서 향교의 기능을 마친 그런 선비들이 공부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향교가 폐지가 되면서 저쪽에는 제를 지낼 때 그
유림들이 와가지고 재를 지내기 위한 음식을 준비하던 곳입니다. 그 기능을 했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 명륜당 건물에는 현재 이제 그 여러 관광객들이 오시면 들어가서 가온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서해에 이렇게 기본을 해주고. 네네. 북극시 체험을 하는 곳으로 이용되고요. 또한 식사를 다 조달할 수 있게끔 웬만한 곡식 종류는 다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야채를 심으세요? 네. 선생님, 저희가 지금 공부를 마치고 나온 사람이니까 텐말에 쫙 앉을 텐데. 네, 저는 참고로서 저게 스키장 저기 제일 거기가 그렇구나. 네, 우뚝서 서 있는 저 봉오리. 마을봉, 남동산, 칠봉, 칠봉에서 향적봉에서 이렇게 내려. 이쪽으로 오세요. 어, 자, 여기서 보면은 하부 저수지가 보이시죠? 640만 톤의 담수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으로 그 왼쪽 편의 산 아래 연두색의 그 지붕이 보이실 거예요. 네. 저기가 바로 발전소입니다. 저 발전소는 지상 3층이고요. 지하 5층이에요. 아, 저게. 지하 5층이 높이가 무려 아파트 18층의 높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넓이는 면적은 아파트 30평짜리 3회 개체가 들어갈 수 있는 성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직선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올려다봤을 때 자연적인 성벽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석성을 불과 한 1m도 쌓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개의 리를 돌고 있습니다. 4개의 리를 돌아서 8.6km에 다다라요. 예, 네, 그래서 현재 이 복원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곳곳에 무너진 곳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은 이 석성을 따라서 쭉 돌 수 있는 코스가 연계가 될 것입니다. 해서 예. 그래서 이 석성을 지금은 네 개의 문이 있었어요. 남문, 북문, 서문, 동문. 이렇게 네 개의 문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 무너지고 그 터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